부모 자리가 약하다는 말이 있어. 부모 자리가 약하다는 거는 내가 니네들이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지금이 힘들고 지금이 외롭고 힘든다고 해가지고 엄마 같은 판단하지 말라고 권해주고 싶어. 사랑이 도피처로 찾지 말라는 거지. 결혼이 도피처로 찾지 말라는 거지. 알겠어? 그렇게 도피처로 찾아서 그게 도피처가 아니라 아픔의 연속이고 상처들이고. 그리고 너희 엄마 아빠가 모르긴 모르겠는데 잘안 살고 있을 거야, 아마. 같이도 안 살을 거고. 근데 웃긴 거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끊이지 않은지 모르겠어. 엄마도 짝이 친구가 있어야 되고, 아빠는 아빠대로 또 친구가 있어야 되고. 이해가? 니네들도 성인이잖아. 이성? 그렇지. 다 알고 있어. 근데 그 존재들이 수시로 바뀌어. 왜 그런 것 같아? 그러면 그건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좋아서 만났을 거야, 그치? 근데 이 사람한테도 싫은 게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나를 떠나가든, 아니면 내가 보내든, 계속 이게 계속 사람의 인간의 그걸 우리가 용어로 인간 고력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상처가 되게 많거든. 그건 엄마도 아빠도 원함이 아니라 그들이 타고난 거야. 근데 엄마 아빠한테 콩 심은 데콩 난다고. 너희들도 그두 사람의 사랑의 존재들이잖아. 그치? 결정체잖아, 너희들도. 너희들도 이게 있다는 거야. 더 강하게. 너희들이 쌍둥이라고 했지? 57초. 그걸로 네가 언니 된 거야. 승씨는 뭐냐? 너네? 이씨요. 어디 이씨? 고성이씨. 고성이씨. 엄마는? 언덕 구씨. 구씨? 네. 능성구씨, 능주구씨, 언덕구씨가 어딨어? 꼭 잊지 말어. 엄마 성도 본 제대로 알아가. 왜냐면 너네들도 엄마가 될 거잖아. 알겠지? 너희 자식들이 엄마가 씨 이씨인데 왜 전주 이씨인가? 대도 않는 고성 이씨인데. 이게 니네들도 잘 알아가라고. 뭐가 궁금해서 왔냐? 전주를 한세번 정도 갔었는데, 네. 신받으라 하대? 그것도 그렇고, 계속 보이고 들리기도 했었고, 신이 말이다. 저거한테 가 있다가, 네. 너한테 가 있다가, 쟤한테 갈 때는 성적으로 몸 함부로 굴리지 마. 알았어? 신을 그 신이 너한테 가서 건드릴 때너 그걸로 건드려. 알았지? 그거 얼마든지 나중에 할수 있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내 몸을 내가 귀하게 여기라고. 근데 그게 신에서 그렇게 건드리고 할 때는 네가 컨트롤이 안될 거야. 미친 듯이 찾아다니던가 그 대도 않게. 너한테는 영검하기 영검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막 말을 막 해요. 저 사람 보면 저희 엄마 무당인지 모르는 것도 나오고 막. 엄마 뭐 아니야? 저희 엄마요? 응. 저희 엄마는 그냥 건축 쪽에서 그냥 회계 업무에 회계 일에 회계. 경리 업무 같은 거 네. 말한 거? 엄마는 그렇게 살아라고 했을까? 엄마도 25살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때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그때 생겼잖아? 엄마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옳은 선택이었을까? 지금은 너희 둘이 있으니까 잘못된 선택은 아니겠지. 너희들이 결정체들이 나왔으니까. 근데 누구나 다 노력하고 산다는 거. 너네들도 어떻게든 잘 살아보고, 어떻게든 뭐 그런 꿈이 있잖아. 근데 그게 꿈이 꿈대로, 뜻대로 하고 싶은 거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 왜? 엄마 아빠는 왜 만났을까? 왜 그리고 엄마 아빠는 헤어졌을까? 신의 조화, 신의 풍파라는 거지. 신이 와 있는 건 분명히 맞아. 어느 쪽이에요? 넌 무당되면 안 돼, 새끼야. 넌 새끼 무당돼도 막그 밝히는 무당들도 있어. 넌 그런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그래도 할머니가 들어앉아 있어. 할머니도 있고 남신도 있어서 술 같은 거 먹지 말고
그래서 제가 술을 아예 끊어버렸어요. 술을 마시면 술 먹으면은 미친 놈이 된다. 계속 말을 해요. 미친 놈이 되고 그러니까 이 신이 12신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근데 12신명이 다 와 계신데 그 12신명이 다 신급은 아니라는 거. 그 중에 신들도 계시지만 네다섯 분은 아직 좀 작으신 분들이 신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남신들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네가 술 같은 게 먹게 되면 정말 그 남신들로 오신 양반들이 신행태를 하거든. 근데 틀리지 않아. 맞는 얘기만 해. 맞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야. 다 맞춰요. 과거도 맞추고 미래도 맞추고. 이 자리를 니네 둘만 온 게 너희 엄마를 갖다 욕을 해주고 싶어. 물론 먹고 살라니까 일해야 되니까 엄마도 니네들 상태 그렇다는 거 알 거 아니야. 아는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 저희가 봤을 때 아시는. 나 아는데 인정하기 싫은 거지. 내 딸이. 남의 딸은 괜찮은데 내 딸은 그러면 안 되는 거 같아. 심각해. 심각하다고. 이게 언제부터 너한테 신이 왔냐면은 니네들한테는 그냥 아기 때부터 시작이 돼 있어. 너 온 길에 삼촌 점 좀 봐줘라. 응? 신축년에는 재수가 있겠냐? 응? 그럼. 할머니가 있으니까 할머니가 울리는 거니까. 빨리 대답해봐. 막 들리지?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보다 느껴지는 게 더 무서운 거야. 보여지는 거 화경으로 보인다는 건 그건 대수롭지가 않은 거고 그거는 누구나 무당인이라면 기도 조금만 하면 보여지는데 가장 큰 건 이 느껴지는 거. 어떻게 보면 그런 건 뭐 감정이입이라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촌이 어떻게 살아 지금 무당으로서 여기 있잖아. 이게 삼촌이 살아온 게 아마 어떻게 보면 감정이입이 이게 느껴졌을 거야. 니네 할머니가 그걸 느끼셨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니가 네 소름에 오는 게 아니라 내 거 보고 오는 거야. 맞아 틀려. 이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너한테는 더 아프지 말고 이 길 가라고 권해주고 싶다. 너무 미안한데 삼촌은 36세 이 길을 들어섰거든. 이게 삼촌 어떻게 보면은 하고 싶은 건 내가 다 놀아보고 사랑도 해보고 다 해봤어. 근데도 이게 그래도 서름이 남는데 너는 그거에 비하면 너무 일찍 시작인데 어쩔 수 없이 너는 금년이 아마 몸 되게 아플 거다. 하루하루 아플 거다. 이 길 가라고 하고 싶다. 가야 될 것 같다. 진짜 아프기 전에 갈 수 없나요? 지금 하루라도 빨리 다 가야지. 근데 부모님이랑 연락 안 하고 사는데 어떻게 그것도 네 복인 거야. 아까 서두에 그랬지. 부모자가 없다고. 약하다고. 그거는 니네 둘이 그냥 의자고 사는 거야. 그래도 얼마나 좋아. 하나가 아니라서. 둘이라서 좋죠. 봐, 너네는 57초 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물론 동생도 언니도 서로들 위하는 거야. 끈끈하지. 니네는 같이 나왔으니까. 근데 성향이 너무 극과극이야. 저건 아직 철이 없다면 넌 할머니가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조연이 밥 한번 차리대? 차리네. 요새는 차리네. 요새는 좀 해? 원래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삼촌이 왜 이 얘기를 하겠어? 받을 줄만 알아. 근데 마음은 쟤도 참, 마음은 니네들 서로들 위하는 건 똑같아. 어려워. 근데 둘 다 다치기 싫으면은 누구 하나가 돼야 된다고. 그럼 너. 이왕이면 니가 돼야 되겠지. 이거 이거 좀 이따 촬영하고 밥 먹고 가라. 삼촌이 너네는 밥 사줘서 밥 먹여 보내야 될 것 같다. 간단해. 너무 영검한 할머니하고 동자도 그렇고 선녀도 그렇고 여신들은 너무 지금 영검한 느낌들 강림을 다 했어. 남신들만 제대로 지금 조금 조정이 좀 안 되신 분들은 그건 나중에 뭐 네가 이 길을 가게 되면 그거야 뭐 선생들이 알아서 정리 정돈을 해주지만 영검이 하늘을 찌를 거야. 영검이. 할머니랑 선녀님이랑 목소리가 들린 적 있는데
남자 무슨 신인지 모르는데 남자분 서 계셨을 때 되게 멀리 계셨었거든요. 눈에 보였을 때 말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남신이 아직 제 자리를 안 잡으셨고 그분까지 자리를 잡았으면 듣게 또 나한테 오지 말아야지. 또 그게 제일 궁금했지. 제가 이제 부모님이랑 이제 떨어지고 1년 반에서 2년 정도 가까이 일을 부모님 때문에 그만뒀어요. 근데 그게 18살 때부터 쭉 꿈꿔와서 잃었던 건데 그거를 다 잃어버렸어요, 한순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먹고 사는 빚이 이제 좀 생겨가지고 월세든 뭐 휴대폰비든 그게 엄청 불어나서 지금 많은데 그게 언제쯤 해결이 돼서 이제 네가 숨통이 트일지. 이길 가야지 해결이 되겠지. 왜 네가 평생 읽어놓고 네가 원했던 게 하루아침에 없어졌을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는 일반인으로 살아가겠구만 해놓는 건 아니지. 그리고 신에서 찍어서 신이 네 어깨에 타고 계신 정도면은 거역 못해. 그리고 삼촌도 이 길을 가고 있지만 하루하루가 아프고 힘들어. 물론 좋을 때도 많아. 근데 권해주고 싶은 쪽은 아니거든, 삼촌도. 안될수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든 뭐 신도단지를 모셔 열어서라도 안 가라고 하고 권하는 편인데, 너는 안 되겠다. 어깨 위에 그렇게 타고 있고, 머리 위에도 앉아 있고. 네 서름, 네 동생 절대로 몰라. 밤에 잠을 못 자요. 온몸이 사지가 다 아파가지고. 아프기 싫으면 얼른 해야 되고, 그리고 네 동생도 또 그냥 부모 형제 없다 생각, 부모 없다 생각하고 니네 둘만 세상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뭐해 너 시켜? 무슨 일해 너는? 간호? 원무? 간호? 그것도 안한지 조금 됐어요. 왜 그렇게 써? 둘다다 건드리니까. 꿈속에서 왔다 갔다 해요, 둘 다. 꿈이 진짜 계속 꺼요, 계속. 니네는 쌍둥이인 것도 있지만 그래도 니네들은 똑같이 지금 흔들기는 하지만 너를 더 세게 흔들고 있는 거거든. 언니가 이길 가는 건100% 200% 가야 될 거야. 거기서 일조를 해야 되는 게 너지. 왜? 너의 짐까지 너의 그것까지 다 언니가 지고 갈 거니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저건 일조를 네가 잘 해야 된다. 너도 부모 덕이 없잖아. 똑같잖아, 언니도. 그리고 이 시내 많이 서럽다. 오늘 이거 유튜브를 이제 유튜브 때문에 지금 산에서 기도하다가 올라온 거거든. 이거 찍고 나면 또 이제 그냥 있는데도 추운데 산에 가서 또 삼촌은 또 개떨듯이 떨면서 또 기도하고. 무당의 설움은 무당만이 알아. 요거 봐봐. 이거 삼촌 내구 탄다는 거거든. 삼촌도 내구, 우리 무당들 진족구시라고 하는데, 할 때마다 울어. 할 때마다. 그리고 지금도 산에 가서 기도하면은, 기도할 때마다 울고. 뭐 때문에 우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울면서 내가 내 스스로 서러워. 바뀌어갖고 나왔어. 바뀌어갖고 나왔고. 근데 둘다 가라고 권하고 싶진 않아. 총 때문에. 그리고 너는 말문이 다 터져 있기 때문에 이 제자 되는 것도 큰 돈이 필요한 일이다. 넌 근데 많이 필요치는 않겠다. 정리만 좀 하고 하면 금방 되겠다. 그리고 신이 벌어주시고 신이 도와주실 때는 우리들이 가늠이 안 돼. 왜 동생은 이길 가지 말라는 줄 알아? 너는 그래도 심지가 굳건함이 있어. 근데 저거는 희벌떼고 저거는 수시로 전혀는 너무 변사가 많아. 제자들도 근성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근성은 네가 많이 갖고 있거든. 그리고
물론 니네 둘다 착하긴 하지만 언니가 더 착해. 넌 나빴냐나. 어차피 성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하고 연락이 되면은 의논해. 어렸을 때부터 많이 얘기를 했는데 꿈에서도 할머니. 그리고 이제는 니네 엄마 아빠가 아마 벌을 많이 받을 거야. 니네한테 이 정도까지 와 있는데 엄마 아빠가 거역한다? 아마 사건 사고가 니네 엄마 아빠한테 많이 날 거야. 특히 니네 엄마가 토끼띠, 니네 아버지는 범띠. 거역 못할 거야 아마. 의논해. 이거는 너희들이 너희들만 둘이서만 할게 아니야. 그래도 신을 섬기는 거야. 신이 뭐야? 조상이거든. 조상신인데 살아있는 부모들, 니네들을 낳아주신 부모들을 갖다가 등한시하면서 그 위에 신을 모신다? 이것도 어불성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당 되라. 너 생일이 언제니? 음력으로 10월 29일. 네 건 안 물어볼게. 똑같을 거니까. 전에 없어도 할머니다. 선녀고. 그래서 너 점손님이나 일 같은 거는 무당이 돼도 다 똑같은 게 아니야. 무당이 60만이야. 유튜브 많이 보지. 수시로 막 얼굴도 바뀌지. 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천지야. 근데도 계속 늘어나. 근데 너는 신에서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 삼촌 눈에 탐나. 탐난다는 거는 시연처럼 무당들은 난 싫어. 무당도 이왕이면 석정이 그렇게 못하는 무당은 아니거든.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잘할 것 같아서. 근데 저거라면은 너. 네 동생이라면 너. 알겠어? 하루빨리 엄마 아빠 만나서 말씀드리고 그게 현명한 것 같아. 왜냐하면 여기서는 좀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죽고 사는 문제도 생길 거야. 네 언니가 그렇게 될 거니까. 그건 아마 니네들도 서로 느낄 거야. 이만큼 신들이 무서워. 계속 거역하시면은 그걸로 다뤄. 네가 안 되면은 네 동생이 돼야 될 것이고. 참 신령님들이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죠. 그리고 참 그런 게 조금 야속한 게 너무 일찍 좀 더 시간을 주셔도 될 것 같은데 25살 꿈 많고 이쁜 아가씨들 그랬다? 그 생활 좀 더 해도 되는데 너는 너무 일찍 받았다. 너는 나오면서 내 때를 받아갖고 나왔어. 아무튼 무당 돼야 될것 같다. 그래야 누가 그래야 네가 아마 우뚝 살 거야. 어디서 수원에서 왔다고? 수원에 나중에 삼촌이 아는 무당 하나 있는데 거기도 한번 가봐. 내가 인정하는 애니까. 8년차 무당이고 전직 수원에서 껌 좀 씹던 미용사 출신인데 한번 가봐. 가자!